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두 분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자, 주인공 최정윤 그리고 써니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써니는 뭐 네. 이제 완전히 솔로로 이제 데뷔 네. 신곡식을 언제 했어? 그러면요? 5월 9일에 나왔어요. 5월 9일? 네. 아, 그러니까 아침창에서 이제 바버레츠로 같이 네. 활동하다가 네. 뭐 이내 네. 이렇게 이제 각자 활동을 하다가 한 2년 만에 나온 건가? 맞아요.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 자, 오래 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시고 아까 얘기를 한다. 아, 광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 얘기하다가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 너무 잘 지내는 것도 뭐예요? 아니 오늘 또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네. 부모님 또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아.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전화도 좀 자주 하고 그러니까요. 자주 찾아뵙고 그러세요. 아. 어머 나 여기 나오니까 봐요. 그거 보는 라디오 한다니까 이러지 말라고. 엄마 나 보고 있지 여기 있어. 아이고 참. 정윤님? 네. 근데 누구세요? 아 많이 달라졌죠. 비주얼이 살짝. 제가 그때 뭐, 네. 나왔을 때는 단발머리에 조금 더 이제 소녀 했다면 지금 또 긴 머리에 네. 제가 솔직히 네. 이 안면 인식 장애라는 게 있어요. 아, 있대요. 네. 아, 사람 잘 못 알아보는 거. 더 못 따라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왔는데 네. 화장을 좀 했다든지 했던 사람이 안 했다든지 네. 그러면 진짜 아 알아보기가 딴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아. 와 그런데 와. 그래도 몇 년 됐어요? 네, 2년 전에 2년? 네네.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 왔었구나. 맞아요. 네. 아. 한창 심할 때 왔었어요. 아, 예. 그랬구나. 아, 뭐 오늘부터 이게 뭐 방향 체계가 달라지잖아. 아, 그런가요? 그래요. 이제 좀 아 이제 진짜 홀가분하게 네. 구경도 하고 뭐 맞아요. 뭐 거의 감기니까. 그죠. 뭐 네. 알아봤어요? 아 그럼요. 그 정도 감기는. 그 정도 감기는. 네. 그 정도. 네. 코감기 정도지 뭐. 그럼요. 아유, 해봐야 뭐. 그럼요. 예. 근데 요새는 그거 뭐야? 그 검사 키트 있잖아. 네. 그거 안 써도 그냥 하나 집에 한두 개는 굴러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기본으로 예, 한 개씩 다. 기본으로. 예. 예, 그 뭐 양치질하듯 가끔 가서 이렇게 콧물이 난다 싶으면 그거는 농담이지만은 아니 그런데 왜냐면은 약 허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네.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내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인데도 괜찮아요. 그냥 겪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금방. 가은님 멀리치 정윤이 씨 쪽 어머니 아버지도 안녕하시고. 아 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 또 너무 잘 지내. 그때 또 선생님이 인사해주셔서 네. 저 진짜 당진의 딸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도 보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네. 아유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가 이쪽으로 없어가지고. 아유 안녕하시죠. 아유 정이 진짜 멋있는 딸들 이렇게 두신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너무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요. 저희가 한 번씩 놀러 가야겠네요. 저희가 한 번씩 어떻게 네, 놀러 가서. 아니 아침창에는 그런 아 저희 집에. 네. 오. 야. 써니님이랑 저랑 같이. 어머님이 네. 너무 좋아하시지 그래. 아. 딸 보고 싶 딸 있으면은. 그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완전 다르죠. 아 얼마나. 근데. 경선 씨나 정윤 씨도 요새 공연 많이 하고 다니죠? 저는 이제 음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먼저 라디오나 방송으로 많이 찾아뵙고 있고 아, 네.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런 사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공연을 하면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단계입니다 정윤 씨도 네, 저도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진에서도 공연 많이 합니까?
당진이 안 불러주더라고요 저를. 제가 또 심지어 시청 앞에 살아요. 근데도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당진이 내외를 하나? 내외? 아직 모르시나.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또 제가 당진의 딸인 걸 한 번 더 말씀을 내가요, 드려야 될까. 오늘 아침에 네. 정말 뭐 정말 가슴 뭉클한 시인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순천 분이신데 순천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던가 뭐 했는데 네. 그 동네 책방을 책이 꽤 여러 시집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못 구했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시인이신데 여기 책방이 없네 그래갖고 놀랬다 그래요. 당진의 딸이 당진에서 공연이 없네. 저만 오늘... 쏙 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최병수님, 예, 정윤이 아빠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 이거 이제. 최병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진짜 당진의 딸, 당진의 아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따님 여기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사는 데는 어디예요, 정윤 씨? 저는 마포 쪽에 마포 살고 쪽에 있어요. 가까운 곳이시네요. 그럼 경선 씨도 어디 독립해서 살 거 아닌가? 네, 전 성수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네. 네. 근데 요새 그 동네가 그렇게 핫하다며. 요즘에 너무 뜨거워서요. 네. 성수동은 오늘이 제일 싸요. 매일 비싸져서. 오늘이 제일 싸요. 너무 와닿으시죠? 모든 게 다 비싸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진짜?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다 아니, 보니까. 그런데 너무 괴로워요, 저렇게 되면. 네. 왜냐면 그쵸. 다른 물가도 다 뛴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어요. 오늘이 제일 싸다. 성수동. 경서 씨. 네. 그럼 저렇게 좀 쌈지막한 대로 가세요. 왜 제가 마포에 있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옮겨봤는데 다시 안 되나 싶네. 너무 핫한 데로 가셨구나. 네, 잘못 갔습니다. 가은님 물리치료 받으러 누워 있는데 싱어송라이터 최정희 씨 나온다고 뜨네요. 아싸, 재정희 씨 목소리 좀 들으면 덜 아프겠죠 하셨는데 자 라이브로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아이고 그럼 뭐 정희 씨부터 네 뭐 하나 뭘 할까? 네 싫은 점이라는 곡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싫은 점? 네 싫은 점이 없다. 네 싫은 점 하여간 청해 듣겠습니다. 그냥 말해야 했었을까 자꾸 보이는 너의 싫은 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 그런 점 차라리 말해야 했었을까 참을 수 없는 너의 싫은 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점 그냥 싫다고 말해 너의 그 모든 점이다 네가 숨을 쉬는 모습도 네가 물을 먹는 모습도 그냥 싫다고 말할래 너의 모든 점이다 네가 내게 노력하는 모습도 하나 오래전부터 난 너를 싫어했었어 왜 말 안 했냐 모르겠지만 늘 말했어 내 표정과 눈빛 읽을 생각 없는 너는 늘 말로 해야 알아듣는 것도 난 지겨워 널 사랑했냐고 물론 사랑은 했었지 너와 나의 사랑이 같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대답 못 해주겠어 네 사랑이다 정답은 아니야 헤어져 ASAP 그냥 싫다고 말해 너의 그 모든 점이다 네가 숨을 쉬는 모습도 네가 물을 먹는 모습도 그냥 싫다고 말할래 너의 모든 점이다 네가 내게 노력하는 모습도 탓하기만 하던 모습도 매일 엄마에게 전화도
또 한심하게 누워서 빈둥거리던 네 모습도 네 생각밖에 할 줄 몰랐던 꽤 다정한 줄 알았던 너의 모든 점이 싫은 걸 그랬나 이젠 싫다 아니 듣다 아니 이렇게 고약한 노래도 있나 아니, 선생님이 싫은 점이라고 제가 말을 드렸는데 좋은 점이죠?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싫은 점만 얘기해서 저는 심지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가사에 너의 물 마시는 모습도 너무 싫다고 해서 순간 물을 내려놨어요 잘들었 네.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초면에, 지금 써니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싫을까 너무 죄송스러워요. 어머. 아니요. 어머는 또 무슨 지금 나는 어머라고 그러는 게 너무 네. 싫어 나는. 어머 지금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심장이 너무 뛰어요 선생님. 어떡해. 아우 난 최정윤 진짜 너무 싫은 점이 뭐. 아 웃겨. 웃는 것도 싫어 나 최정윤이. 싫은 점 웃는 거 어머라고 아니, 하는 거. 그렇죠. 아, 아버님은 하나도 안 닮고 아버님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어디 네,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네 그런데 이게 진짜 점을 붙이고 나왔어요? 아 제가 원래 여기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요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아. 보여. 네, 여기 점이 있어요. 보조개 있는 자리에 점이 있네 거기. 맞아요. 아, 그 점이에요? 네, 요 점이에요. 이건 찍은 건 아니고요. 어. 근데 뮤비 촬영할 때는 감독님이 조금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점. 이만한 점을 붙였었어요. 아, 이만한 거. 그럼 완전 수낙진 점이네. 그 맹구처럼 오서방처럼. 네, 네, 약간. 아, 오서방처럼. 네. 아. 그럼 여기 입술 언저리에다가 꽉 찍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야, 강시전님 아. 싫은 점 듣다 보니 내 얼굴에 점이 얼마나 있나 들여다보게 되네요. 어, 이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5770년 노래 가사가 23년차 우리 부부 얘기네. 밥 먹는 모습도 목소리도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완전 공감. 어머나. 아이고. 박미양님 지금 보라 켰는데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또 한 차원 높은 네. 네, 세계를 맛봤습니다. 제가. 정선 씨, 네. 물 먹다 이렇게 다소곳이 내려놓게 되는 네 아니 그런... 물을 마시면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어우 예쁘다 하면 쳐다봤는데 싫다 숨 쉬는 것도 싫고 물 먹는 네, 것도 제가 싫다 견눈질로 살짝 봤거든요 아, 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웃음 참고 진짜 노래도 예 잘해요 어쩜 저렇게 야무지게 귀엽게 오. 잘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자 써니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웃다가 노래해서 되나? 좀 쉬었다가 할까요? 분위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잡을 수 있어요? 아, 좀 반대되는 노래긴 하지만 네. 한번 조금 차분하게 아니 그냥 얘기하다 사부해도 되고 뭐.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래도 노래하러 왔는데 해야겠죠? 아. 네. 네 무슨 노래라 지금 드라마 OST인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노래. 오늘 약간 컨셉이 네. 선생님 저희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텐데 진짜 희한하다 네, 그 드라마의 노래 컬러라는 곡입니다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I was young when I thought I'd be a hero Put on a cape, take flight
like a fading Polaroid, like my favorite childhood toy. I feel it fade and take flight, and now what have I become? On my throne that's made of dirt, they fade away, just take me home. Take me home. I pack up, pack my thoughts in a box. I let go everything I forgot. You show up, show your head and color. Just black and white, just black and white. I will fly high somewhere above the cloud, up high. Down, I won't ever come down.지금 들었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차 정차하고 듣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송차선님, 아니 저렇게 웃다가 감정 잡는 게 프로다 프로. 유후. 왕현님, 아침 10시에 이러시면 이건 반칙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반칙이지만 네. 4부에도 이어집니다. 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최정용 그리고 써니 모시고 있습니다. 이금아님께서 아니 이렇게 멋진 분들을 모르고 살았다니 제가 이래서 꽃다방 김마담 사랑하지 않아요. 설정은님, 바버레츠 경선님이 써니로 나오셨네.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솔로 활동이 어색하진 않지. 어색할 것도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색할 틈이 없어요. 그러겠지. 네, 정신이 없어서. 네. 또 엄왕현님. 그런데 이제 바버레츠 팬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네. 지켜보던 사람들은 네. 오히려 네. 지금 써니를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왜냐면 있겠죠. 그게 익숙하니까. 네. 근데 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워낙 네. 그때도 이제 두 사람의 음악성이 다 각자가 네. 독특하니까. 네. 뭐 둘 다 뮤지션이었죠. 엄왕현님. 저도 당진시청 앞에 사는데 정유님 돌아다니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 전적 운동 하루 좀 돌아다녀주세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포에 살아서 운동을 당진해서 하는 거. 오, 그것도 좋은 네. 생각. 오네. 아니 그럼 정윤 씨는 네. 버스킹 같은 것들은 경험이 없나? 버스킹도 안타깝게도 마포에서만 제가.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 제가 당진 그러면, 시청에서 했었어야 당진, 됐네요. 예? 당진 시청에 갔었어야 됐네요. 그렇죠. 아. 당진 시청에 앞에서 이걸 한번 해요. 아까 싫은 점 난 물 먹는 것도 싫고 싫다고 싫고. 이제 아이고 손가락이 뭔가 그렇죠. 아 그렇게 한번 그거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시청에 한번 시청에다가 물어보고. 거 잠깐만 점심 시간에 한 시간만 여기서 싫은 점을 내가 이걸 하겠다. 네. 당연히 시청 아. 좋은 점은 내가 얘기를 할게요. 멘트로 네 해주시면 제가 이제 노래로 딱. 네? 내가 막아서 선생님도 같이 이제 써니 언니도 같이 가가지고 내가 가서 진짜 앞에 갖고 최정윤 지금 버스킹이잖아. 혼자 막 김마담에서 보셨죠? 그 최정윤입니다. 이걸 하라고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버님은 네. 지금 요즘에도 음악 하세요? 아버지는 직업은 이제 음악 쪽이 아니신데 네. 이제 취미로 음악을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클라리넷도 하시고 뭐 트럼펫도 하시고 곡도 쓰시고 네, 뭐 기타도 하시고 노래도 뭐 잘 하시고 판도 내시고 그럼 판은 아직 안 내셨는데 낸다고 하실까봐 살짝 두려운데. 아유 저렇게 딸이 왜 저러지? 그럴 때 딸이 아빠 내가 이번에 스튜디오 잡아 놓을 테니까 아, 한번 네? 노래하셔라. 마포에는 스튜디오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제가 아직 어립니다. 아, 예, 아직 많이 어리네. 아 그쵸 생각이 네. 어렸습니다. 아버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작게 디자인도 좀 아빠 이게 멋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아유 정말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노래? 많이 배워갑니다. 자 장원빈님 아니 정인님이 나오시다니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저는 나는 아직 많이 불안해를 제일 애정하는 중입니다. 아 노래 다 좋아요. 응원합니다. 라이브도 와 감사합니다. 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정인 씨 네 우리 이러다 시간 다 가겠어. 네 라이브 뭐 할 거예요? 아 이번에는 싫은 점이랑 완전 반대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편 금사빠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사랑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막 완전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극과 극의 네. 노래를 아니, 그러니까 네 최정윤 씨가 이렇게 보니까 네. 아니 소설가적 기질이 있어요. 아, 스토리텔링을 잘하셨어요. 네,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스토리를 막 만들어요. 오. 동화 작가면 조안 롤링 것처럼 아. 동화 작가라면 아주 크게 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야. 엄청난 스토리텔러예요. 와.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 아침창에서 이거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럼 바로 또 곡 씁니다. 그럼요. 네. 영감 받아서 제가. 곡 제목이 영감 받아서예요. 영감 너무 좋아요. 영감 받았다 뭐. 영감 받아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금방 네. 사랑에 빠지는 편?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 자꾸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로 나 왜 이리 할 말이 많아.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많아져 절대로 멈추질 않잖아.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온 이후로 난 복잡한 일들이 많아. 자꾸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잖아. 원래 생각해놨던 질문들은 하나도 생각나질 않아. 이런 나라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도 없는 난 더 사랑에 빠져가. 웃을 때 없어지는 눈, 다정한 말투만 어쩌려고. 몰래 손 잡아볼까. 미친 생각을 하기도 해. 내 맘이 금방 사랑에 빠지는 편. 아, 아 재밌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죠. 네. 노래 들으면서 아치스의 뱅샹얼랭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네. 와, 그 노래만큼이나 네. 지금 한 50년 50년이 뭐예요. 훨씬 더 된 그런 노래인데 와 그런 감수성을 어디서 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야, 근데 그 말랑말랑 뭐 몰랑몰랑 몰랑몰랑 하는 네. 말랑말랑 꿀렁꿀렁하는 네. 네. 야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똑같게 어 정말요. 한번 봐요. 나 네. 내가 나중에 보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요새 그 유행이 돌고 돈대잖아요. 네. 돌고 돈대는데 아니 저기 써니 씨는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 저는 제 마음에도 들고 어? 제 마음에도 들고 네. 흡족하고 네. 좀 들으시는 분에게도 흡족한 그런 곡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에 그런 근데 마음. 내가 나, 네.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네. 내가 내 마음에 들기가 참 그게 어. 그거는 이제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해. 이제 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닿지 않을 소망을 갖고 계속 아, 사는 거죠. 소망이다. 네. 내가 내 마음에 아 진짜 네. 야 최정윤님의 그 가수상은 뭐예요? 저는 일단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 음악을 하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네, 건강한 마음과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윤 씨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야 참 꾸밈 없이 부른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음악을 한다는 게 제 마음대로만 할 수 있지 않고 또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제 음악도 색깔이 많이 변화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좀 뚝심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 그럼 벽창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벽창호. 아 근데 정윤 씨가 말은 저렇게 네. 조곤조곤 하지만 네. 어릴 때부터요 네. 엄청나게 고집이 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도 못 걷고 나 버클리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어휴. 맞아요. 뭔 말 그죠? 네 그래서 아빠가 너 버클리 네가 가고 싶어? 그럼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저희 아빠랑 저랑 한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보여줄게 아빠. 이러고 아빠는 보여줘봐 이런 느낌이셔서. 근데 가버렸어. 가버렸죠. 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곧 공연이 있으시네? 네, 제가 앨범 발매하고 단독 공연으로 6월 17, 18일 이제 공연을 합니다. 아, 6월 CJ 아지트? 네, 가광장에서 있는 거요? 네. 아, 나도 거기랑 인연이 많아요. 선생님도 혹시 와주시나요? 아, 날짜 되면 가야지. 아, 와. 선생님 제가 춤도 가갖고. 추거든요. 네? 제가 춤도 춰요. 근데 갈 수 있을까? 기회가 되시면. 아니, 공연 제목이 예쁘네. 유니버스? 네, 아. 유니버스. 스펠링이 조금 다르지만. 네. 최정윤의 윤에다가 YOON에다가 니버스. 네. 아, 저의 유니버스. 세계로 들어오라. 이제 유니버스로 아. 들어오라. 이런 느낌으로. 유니버스로. 네. 아,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네. 그 아주 새로운 세상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를 합니다. 네, 다들 오시라. 6월 17, 18일. 네. 그럼 써니는 공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니도. 저는 그래서 이제 공연을 좀 잘 만들어 보고자 해서 네. 그 전에 노래를 좀 많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좀 잔치상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야 아. 또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그래서 싱글로 계속 이렇게 자주 찾아뵐 예정이에요. 아, 네. 이번에 싱글이 뭐 나온 것 같던데 안 나왔나 아직? 네, 5월 9일에 나왔습니다. 똑바로 바라봐라. 얼마 전에. 네. 아, 적재란 같은 거? 네. 오, 그 제목이 뭐였더라? 전번에 한번 틀었는데. 맞아요, 똑바로 바라봐라는 곡입니다. 똑바로 바라봐. 네. 오늘 그걸 라이브로 하나? 아니요, 오늘은 아마 음원으로 적재 씨 목소리랑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 적재가 안 와서? 네. 아유, 적재야. 뭐. 적재가 오빠죠? 아니요, 동생입니다. 적재가? 네. 아, 그래? 네, 대학 동기인데요, 동생이에요. 아, 네. 대학 동기였구나. 네. 아, 동생이요? 감사해요, 오. 선생님. 그렇게 뭐 말씀해 주시니까 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그랬구나. 네, 동생입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뭘 하시려고? 네, 오늘 라이브는 브래드의 If 준비했습니다. 브래드? 네. 오케이. 네.
뭐 브래드의 명곡이죠. 네. 네. 명곡이죠. 명곡입니다. 네. 오늘은 써니가 불러드렸는데요. 조지은님, 어우 뭐 첫 소절부터 아주 그냥 간질간질하고 아련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두 사람 다 이제 뭐 더 멋진 음악 세계가 펼쳐지겠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아 가수로 뛰어든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네. 예. 어 뭐 아까 이제 경선 씨도 욕심을 얘기했지만. 네. 어 그래도 자기를 믿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믿겠어요? 맞아요. 이 음악의 바다가 진짜 넓고 진짜 넓고 넓지 않아요? 음악의 바다라는 말이 지금 너무 와닿았어요. 어, 음악의 거기에 바다. 이제 배를 띄우는 건데. 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다 최정연 그리고 써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최정윤 또 써니 함께 하셨습니다. 최정윤님은 6월 17일 18일 CJ 아지트 광흥창 뭐 가까운 데 있네요. 마포. 네. 뭐 사는 데서도 가까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집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아, 악단은 밴드 셋으로? 네, 밴드 셋으로 오. 할 예정입니다. 유니버스라고 아침 참가족들을 초대했어요. 9087님 오늘 아침부터 지쳤거든요. 두 분의 노래와 고민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시 추스리고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오늘 아침 참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 적재와 써니의 똑바로 바라봐 네.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